가을입니다. 지금쯤 언어 상기슬개는 예쁜 단풍이 들고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성렬 작가의 단편 그 여자의 마지막 겨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겨울 지연이 김성렬 어둠이 찾아들고 있는 서해의 반지하 방에도 사날 전부터인가 가을을 알리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들 울음소리에 고향의 향수가 느껴지면서 수많은 북쪽의 인민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절규와도 같다. 마음이 또다시 저미도록 아파온다. 그러면서도 서해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가 그들을 바라보기라도 하려 현관문을 반쯤 열었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그는 지금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서해는 밤이면 출근을 하는 30살 남짓의 탈북 여인이다. 낮에는 집안일을 돌보고 밤이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된 지도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간다. 전화기를 들자 지금 빨리 나와달라는 노래방 언니의 목소리다. 밤이 되면 무섭다며 칭얼대다. 그새 잠들어 있는 산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뼛속까지 저려오는 듯한 고독과 외로움이 밀물처럼 엄습해온다. 그녀가 출근하는 함흥 노래방은 문산역 부근 번화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대로 한국전쟁 당시에도 남과북이 한치라도 더 차지하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잦은 간첩들의 출몰이라든지 31명이나 되는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까부시겠다고 넘어올 때도 그 지역을 지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버터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풍겨대던 기지촌의 때를 깨끗이 씻고 지금은 그런 시절이 언제 있었냐는 듯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약진하는 도시로 변했다. 통일이 되면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 서울보다는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노래방 주인은 10여 년 전에 북한을 탈출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그런대로 비교적 자리를 잡은 편이었다. 오사장은 모이기만 하면 남한 사회가 아무리 낯설고 살기가 힘들어도 북한에서는 이미 사라진 이름이며 죽은 목숨들이라 했다.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내일의 희망을 향해 최선을 다하라는 강조를 귀가 아프도록 해댄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중 오사장이 외가적으로 언니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른다. 택시가 대형 건물 앞에 멈추자 그녀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카운터에서 일을 보고 있던 언니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래, 어서 와. 오늘은 평일인데도 손님들이 의외로 많이들 오셨거든. 비록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직업도 한시적이잖아. 여자라는 본분을 항상 명심해야 돼.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왔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북쪽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빼앗겼어. 이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 위대한 자유와 행복을 우리들은 마음대로 누릴 권리가 있어. 북한에서 빼앗겼던 것을 몇 배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해. 그게 북쪽과 남한의 차이야. 그 모두가 각자 하기에 달렸어. 사장 오연숙은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결같이 출정을 앞둔 병사들을 점검하는 지휘관 같았다. 그것만이 다 같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와 명분이라 했다. 노래방 안에는 음료수 캔과 마른 안주가 놓인 원형 탁자를 가운데 두고 남자 손님들만 서너 명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서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발이 성성한 남자 손님 하나가 서예의 손을 잡았다. 그 손님이 제일 연장자인지 다른 이들 모두 다 그를 교수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우를 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내가 지비 같은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해해줘. 알았지? 서예는 의외였다. 많은 손님을 대해 보았지만 그러는 손님은 없었다. 그 손님이 너무나도 점잖다는 생각을 서예는 했다. 서예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두 손으로 휘감으며 속삭이듯 말을 한다. 사실 말이야, 지비같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더라도 떳떳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당해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모를 거야. 그 남자는 바람처럼 그의 입술을 서혜의 뺨에 스쳐댔다. 그러는 그를 서혜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 정도는 양반이다. 고약한 입냄새를 풍기며 강제로 들이대는 것은 보통이다. 그 안에서는 어떤 질서도 어떤 규범도 없는 무법천지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한번 만나달라는 사람, 지금 당장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냐는 사람, 사내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달려드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럴 때마다 서예는 수도 없이 회의를 느끼다가도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값싼 외국 여성들의 진출이 잦아서 이 직업도 점점 영역이 좁아지는 추세라는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다. 네,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라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서예라고 했나?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서예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정말 후회 없이 보람있게 살아왔다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야. 지금 지비가 이런 바닥에서 삶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했어. 내 말 알아듣겠지? 오늘 밤따라 서예의 풋풋한 젊음이 한없이 부럽게만 느껴지는 거 있지. 그렇게 말하는 그 노신사가 서예는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술만 마시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이 그리워진다고 했다. 일사후퇴 당시 흥남부두에서 미 해군 수송선에 짐싹처럼 실려 내려오다 배 위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그러니 어쩌면 자신의 고향은 동해바다 한가운데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그는 웃음이 날 뻔했다. 반세기가 넘도록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대목에서는 서예의 가슴도 덩달아 쓰렸다. 순간 서예는 자신도 고향이 이북이라고 말할 뻔했다. 왠지 탈북했다는 것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서예는 그 노신사로부터 많은 지식과 학풍이 느껴졌다. 아버지 연배와도 비슷한 그 노신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서예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다. 서예의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로 아프리카 주재 언어 대사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옛 소련이 붕괴되고 국제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노려 가족들과 함께 서방국가로 탈출을 시도하려다 발각이 되어 파견된 비밀요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얼마 후 어느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한 고문 끝에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소문을 통해 들었다. 평양 시내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던 그의 어머니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벼르던 남동생도 함경도 어느 탄광으로 끌려가면서 단란했던 그의 가족 모두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서예의 나이 20살을 겨우 넘기고 있었다. 강제로 끌려간 그녀의 수용소 생활은 짐승만도 못했고 탄압과 학대를 견뎌내기란 차라리 죽느니만 못했다. 서예는 얼굴을 그 노신사의 가슴에 묻은 채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서예를 휘감고 있던 노신사의 두 팔이 풀리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허전해지며 싸한 바람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밤이 많이 깊었다. 서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도 기회가 되면 못한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다. 서예가 파수금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이미 새벽녘이 다 되었다. 아이 혼자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널 때는 이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으니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종종 있었다. 서예는 하나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전자부품을 만드는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다. 회사 규모는 작지만 재무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중소기업체였다. 남한 사회에서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렸지만 그래도 선배 언니와 동료들 모두가 이북에서 넘어왔다고 특별하게 잘 이끌어 주었다. 그는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을 감격스러워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노동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서예는 갑자기 엄마와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시장에 들러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엄마의 내복을 한벌 사서 특별히 예쁘게 포장까지 부탁을 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거렸다. 첫 월급을 타면 어른들의 속옷을 사들이는 것이 풍습이라며 회사의 언니들이 일러주었다. 엄마는 유독 빨간색 내복을 좋아하셨다. 이럴 때 엄마와 동생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서예는 어떻게든 엄마와 동생을 꼭 찾아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그는 궁금했다. 저쪽에서 먼저 말을 했다. 여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굵직한 젊은 남성의 목소리는 서예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네, 서예인데요. 황서예. 하마터면 나서예입니다 하고 북쪽의 발음이 그대로 튕겨서 나올 뻔했다. 내가 전화를 바로 걸었군. 나 영섭인데. 첫마디부터 경언은 없었다. 네. 서예는 영섭이라는 남자의 이름을 알 리가 없었다. 나 최영섭 과장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을 몰라본다는 서예의 대답에 약간은 불만스러운 것처럼 들렸다. 그렇지. 어쩌면 모르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지. 입사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하니까. 안 그래서예? 관리과장 최영섭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그 말을 들은 서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제야 서예는 상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리과장이면서도 최영섭은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서른 안팎의 건장한 체구와 미남형의 외모는 많은 여사원들의 우상이기도 했다. 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데다 무엇보다도 그 회사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은 벌써부터 나돌고 있었다.
그런 그를 서해는 알아보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북한에서 요직에 있는 노동당 간부를 알아보지 못해 불려간 적이 있다. 장군님의 유일사상에 대한 교육과 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과장님, 죄송해요. 몰라 뵈서. 정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겁을 먹은 듯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기까지 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서예 씨, 오늘 약속 없으면 나와 저녁이나 같이 해요. 퇴근하고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요. 그의 말은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벼랑간 서예의 가슴이 벌렁거리고 있었다. 최영섭 과장이 남자이기 이전에 그 회사 사장의 후계자가 아닌가. 서예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할지 망설였다. 그리고 시간은 자꾸만 흘렀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믿고 전화 끊을게요. 이따가 보기로 해요. 전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서예는 궁금했다. 가슴이 이리 뛰기도 처음이다. 서예는 엄마의 포장한 내복을 들고 불이 났게 발길을 돌려 서투르게 남아 화상을 고치고 서둘러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말대로 사내는 이미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서예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예는 목내로 인사를 했다. 그 남자는 반갑게 서예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예는 최 과장이 안내하는 대로 그의 옆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어깨에 대각선으로 걸었다. 우리 어디로 갈까? 어디 가보고 싶은 곳 있으면 말해보아요. 오늘은 서예 씨가 가사는 대로 어디든 다 갈게. 그리고 제일 먹고 싶은 것도 무엇이든 말해요. 서예는 그 남자의 물음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나만 지리는 까막눈에다 음식의 가짓수도 별반 아는 게 없다. 잘해야 삼겹살이나 된장찌개, 순두부 백반이 고작인 데다가 최 과장은 말끝마다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는 갑자기 화끈거리는 얼굴을 쳐들 수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도 서예는 자신이 탈북 여성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말해보라니까 어서요. 처음 보는 사내는 은근히 다그치듯 서예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그러나 서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거든. 건물 양식도 한옥인데다가 고즈넉하면서도 고풍스럽고 음식도 아주 깔끔하고 맛깔스러워요. 서울에서도 소문 듣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 서예에 대한 최 과장의 경언은 어쩌다가 간혹 사용했다. 그만큼 그 남자는 서예를 아무런 이물 없이 대했다. 서예는 그 사내의 말에 동의하듯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모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믿는다는 말에 겁이 덜컥 났지만 그 말을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다.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는 문명을 앞세운 특이한 자본주의의 냄새인지 아니면 어떤 사내의 향기 같은 것이 풍겨댄다. 그것은 아버지의 체취와는 전혀 달랐다. 풋풋하면서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젊은 남자만의 향기였다. 서예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외로움 같은 것이 밀려들며 그 향기가 싫지 않았다. 야광으로 된 교통안내 전광판에는 장흥이라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이곳은 벽제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 명나라 사신들을 마중하던 관아가 있던 터를 지나가고 있다는 최 과장의 설명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는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군대가 일본군과 전투를 크게 벌였던 곳이기도 하지만
한국전쟁 때엔 북한군과 중공군들이 파죽지세로 넘어왔다가 다시 연합군들에 밀려 도망치던 길이라는 것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얼마쯤 달리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며 왼쪽 방향으로 꺾어 조금 가더니 수목이 우거진 언덕 위에 멈추어 섰다. 그의 말처럼 고풍스러운 한옥에 돌을 깎아 만든 장명 등에는 불까지 켜져 있었다. 싱그러운 실록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풍겨대는 마당 숲에는 서너 그루의 아람들이 소나무가 송악가루까지 뿌려대며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이슬에 젖은 밤이라 그런지 풍겨대는 솔잎의 향기가 너무나도 진했다. 난생 처음 보는 남한의 밤하늘은 감회가 깊었다. 푸르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다. 하늘에서는 별똥별이 파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쏜살같이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고향의 하늘과 꼭 닮았다. 녹음이 짙어진 울창한 숲속에서는 부엉이와 소쩍새가 울어댄다. 아마도 자신처럼 가슴이 찢겨진 탈북민들의 한을 달래려는 애절한 절규인지도 모른다. 방 안에는 사군자가 수놓아진 병풍까지 둘러쳐져 있고 이름 모를 음식들로 음식상은 가득하게 차려져 있었다. 서해 씨, 그리로 앉아요. 서해는 음식상을 가운데 두고 그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이런 음식상은 처음이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 그 남자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곧이어 최과장의 주문대로 술주전자가 들어오자 꽃과 원앙의 문양이 새겨진 술잔을 들어 서해에게 권하고 있었다. 과장님, 저 술 못하는 걸요? 정말 전혀 못해요. 서해는 평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드시던 양주를 식구들 몰래 딱 한 잔 마신 적이 있었다. 그 양주 한 모금이 얼마나 독했던지 식도와 가슴에 불이 붙은 듯하여 한동안 견딜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부터는 그는 술이라면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렇지, 이 술은 그리 독하지 않거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한 잔쯤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서해는 그 요구를 일방적으로 물리칠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최과장이 서서히 남자로 보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은 깊은 산 중에 젊은 남자랑 둘이 술잔까지 함께 기울이고 있다. 이것도 운명인가? 그러나 두만강을 건널 때와 같은 그런 공포감 따위는 없었지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고 엄마와 동생의 얼굴이 떠오른다. 최과장은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자, 우리들의 앞날을 위하여. 서해는 자신도 모르게 최과장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댔다. 독한 술기가 목젖을 타고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름이 황서해라고 했지? 네, 과장님. 어머니께서 무척 미인이셨나 보아. 그렇게 예쁜 얼굴을 보니. 그건 그렇고 서해가 지금 나를 무척 경계하고 있는 눈빛인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말이야. 업무 중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 하는 말인데 그냥 서해라고 부를게. 그쪽에서도 그냥 편하게 최영섭이라고 부르라고. 어때? 그게 서로 편하고 괜찮겠지? 느닷없는 최과장의 제의에 서해는 더욱더 당혹스러웠다. 과장님,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과장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과장은 무리하게 서해에게 더 이상 술을 권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얼마쯤 흐르고 밤이 제법 깊어진 시간이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 대리기사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이 어디라고 했지?
이 늦은 밤 시간에 숙녀를 혼자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내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면 안 될까? 최과장이 서열을 향해 묻고 있었다. 아, 아니에요. 집이 어디냐니까? 서예가 당혹스런 표정으로 머뭇거리자 최과장이 되묻고 있었다. 그래, 그럴 테지. 그건 서예의 생각이 옳을 거야. 더 이상 묻지 않을게. 그리고 내 분명히 서예에게 말해두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들 만남은 최영섭 과장이 아니라 그냥 인간 최영섭으로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자동차가 봉일천에 다다르자 여기서 내리고 싶다는 서예의 말에 승용차가 멈추었다. 서예 씨, 오늘 즐거웠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지. 그냥 최영섭이라도 최영섭. 그 남자는 서예에게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어느덧 술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 몇 발짝 걸어가던 그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아차, 서예 씨, 잠깐만.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 이거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밤길 위험도 하고 차가 끊어졌을지도 모르니 택시로 가요. 최 과장은 안주머니에서 꺼낸 흰 봉투를 서예에게 내밀었대. 서예가 망설이자 그의 손을 덥석 잡아 강제로 쥐어주다시피 했다. 더 이상 뿌리칠 수 없어 그가 주는 봉투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었다. 순간 서예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서예를 내려주고 승용차는 후미등의 불빛을 발산하며 아스팔트 길을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서예는 발길을 돌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서예는 처음 최 과장의 전화를 받을 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의 신분을 이용하여 어떤 요구를 한다 해도 그는 저항이나 거부 같은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오늘 최 과장은 서예에게 더 이상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예는 며칠간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리고 최 과장이 아니라 최영섭으로 불러달라는 말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감히 그를 이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한 남자의 손끝에 놀아나는 심심풀이 장난감 같은 소모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쯤 흘러가고 한동안 그를 까마득하게 잊어갈 무렵 또다시 서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최 과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서예는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예 씨, 나 최영섭인데 그동안 별일 없었지? 사실은 해외 출장이 예상보다 길어졌어. 보고 싶은데 우리 오늘 만나요. 웬만한 약속이라도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래, 그때처럼 그 시간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그의 전화는 습관처럼 이번에도 일방적이었다. 서예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다짐을 해오던 터였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만남은 자주 이루어졌다. 이름난 명소를 찾아 민박을 해가며 여행도 즐기고 결국에는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서예에게 그는 두 번째 남자였다. 첫 번째 남자는 북한과 중국 국경선 부근에 있는 어느 정치범 수용소 소장이었다. 그 수용소는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가 살아나오지를 못한다는 악명 높은 곳이다. 배고픔과 강제 노역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짐승처럼 대하는 탄압과 수모는 견디기 힘들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옷을 벗겨놓은 채로 발길질은 보통이고 막대기로 젖가슴과 더한 것도 마구 뒤적여대는 만행 앞에 서예는 차라리 혀를 깨물어서라도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어떤 거래 같은 것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서야는 들은 적이 있었다.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을 서야는 아주 어려서 외할머니에게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야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 소장이 새로 왔는데 그 역시 당 간부로 뇌물과 여자를 유별나게 밝힌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런 소장이 서예에게만은 특별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간식까지 챙겨주며 서예의 선심을 사려 노력하는 것 같아 서예는 그를 늘 경계했다. 그가 부임해 온 지 며칠이 지났다. 그날따라 하늘이 짜게 지는 듯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깊은 밤에 서예는 갑자기 소장의 호출을 받았다. 급히 조사할 게 있다는 이유였다. 소장 앞에 불려간 서예는 그가 얼마나 무서운지 고개를 쳐들 수조차 없었다. 도끼가 서려 있는 두 눈으로 자신을 빤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피맛을 본 짐승이나 악마로만 보였다. 콘크리트 벽과 바닥으로 된 좁고 좁은 방 안은 고문으로 인한 피비린내가 고약한 악취로 찌들어 있었다. 오늘도 두 명이나 죽어나갔다고 했다. 정말이지 개 같은 세상에서 개 같은 죽음들을 당하고 있어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것도 이놈의 세상이다. 좁은 방 안에는 소장과 서예뿐이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간 서예에게는 이 방에서 수없이 죽어나간 사람들의 영혼들이 꿈틀대며 살려달라는 비명이 환청이 되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얼굴이 능글맞게도 생긴 소장이 서예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한다. 이보시오 동무, 이름이 서예라 했소? 그래서 내래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 동무들을 보아왔지만 동무 같은 미모의 얼굴은 내래 오늘 처음이오. 역시 말 듣던 대로구먼. 내 톡 까놓고 말하지만 어찌 그리 절세의 미인을 내래 그냥 보낼 수야 없지 않겠소?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아니 그렇소 여성 동무? 그리고 여기는 동무도 알다시피 우리 단둘뿐이요. 이를테면 이곳에서는 내래 저승사자지 저승사자. 기리니까네 여기 들어오는 모든 버러지들은 내게 달렸다 이거 아니요. 여기 사람의 목숨이 어디 목숨이요? 파리 목숨이지. 동무 아니 그렇소? 가진 오만과 교만이 가득한 얼굴에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서예는 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대답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소장의 말처럼 서예의 목숨은 그 소장에게 달렸다. 소장이 죽이려면 죽일 것이요.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다. 소장은 서예에게 또다시 묻고 있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했소? 그래서 묻는 말인데 서예 동무 마지막으로 나에게 특별히 할 말이 없소? 내 참작을 해줄지도 모르겠구먼. 소원 같은 거 말이요 소원. 서예는 소장의 말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보이부 요원으로서 어쩌면 자기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는지도 몰랐다. 서예는 망설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신에 소름을 돋게 했고 전율을 느끼게 했다. 성난 악마의 발톱으로 자신의 심장을 후벼파 댈 듯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죽여주었으면 하다가도 실제 이대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다. 자신이 꿈꾸어둔 신자유의 세계는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바로 그때 벼락이 떨어졌는지 정전이 되었다. 북한의 정전은 보통 있는 일이라 사람들은 그 방면에는 이력이 나 있어 조금도 동요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비좁은 방안과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다. 순간 지력 같은 어둠 속에서 서해는 어떤 물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용소 소장은 한 마리의 짐승으로 변했다. 예감은 했지만 지금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조와 순결 따위는 사치만 같아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서해를 콘크리트 바닥 위에 쓰러뜨리고 얼마 동안을 짐승처럼 헐떡거리던 그가 아랫도리를 걷어올리며 하는 말은 서해를 또다시 놀라게 만들었다. 서해 동무, 오늘 바깥바람을 쏘일 기회를 주겠소.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는 않을 거요. 그렇다고 헛된 짓 같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동무는 명심을 해야 하오. 세상에 공짜가 없지. 그래도 명색이 조선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간부인데 체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 동무에게도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아니 되겠소? 그래서 이건 동무에게만 내가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요. 그러니 지금 날내 정문으로 나가보시오. 아마 국경선 북은 협동농장으로 가는 천리마 돌격대원이 타고 있는 트럭이 기다리고 있을기요. 시간이 없어 쥐도새도 모르게 날래 다녀오기요. 그는 서해에게 명령하듯 했다. 서해는 지친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아픈 통증을 참으며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정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내내 끈적거리는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정문에 다다르자 소장의 말대로 보기에도 흐름한 트럭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서해가 운전석 옆으로 오르자 트럭은 곧바로 출발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 트럭은 낡아서 그런지 몹시도 덜컹거리며 심하게 흔들거렸다. 그 차는 두만강 가에 있는 어느 농장으로 옥수수와 감자를 실어 나르는 수용소 전용 트럭이었다. 나이가 퍽 들어 보이는 운전사는 처음부터 서해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여성 동무는 운이 퍽 좋은 것 같소. 이런 기회에 교화소박 바람도 쏘이고 여기는 들어오기만 하면 바깥 구경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판국에 동무는 꽤나 높은 자리에 백도 있어 보이매. 트럭 운전사는 무엇인가 눈치를 챘는지 꼬치꼬치 물어댔지만 서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당한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치가 떨렸다. 무참하게 당한 것이 너무나 분해 마음속으로나마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이 안갚음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운전사는 아까부터 여전히 혼자 중얼거리며 잠시도 입을 다물지를 않았다. 동무, 저기 좀 보라요. 저기 저쪽 전기불이 번쩍번쩍하는 곳이 두만강 건너 바로 중국 땅이요. 우리 공화국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곳으로 가려 안달들이 아니요. 어제도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몇 사람인가 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동무는 모를 거구먼. 그렇지, 동무가 알 턱이 없지. 동무, 바로 저기 저곳은 강폭이 좁고 수심도 제일 얕아 옷을 무릎까지 걷어올리면 건널 수 있다는데야. 길이 다 잡히면 수비대 아이들에게 돈품께나 집어주면 무사통과고 돈이 없으면 동무 같은 여성 동무들은 말 안 해도 뻔한 것이구먼. 아마 지금 시간에는 국경 수비대들도 다들 잠들어 있겠구먼. 제 얘기랄 놈의 끝. 공화국이고 장군이고 배고픈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우고 남조선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야 굴뚝 같지만 어쩌겠소? 가기만 하면 자유는 둘째치고라도 고깃국에 하얀 쌀밥은 실컷 먹을 수가 있다는데 늙은 부모님과 처자식들이 있으니 나 혼자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주춤했던 비가 다시 퍼붓고 있다.
자동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쏟아진다. 운전사는 걸레로 계속 유리창을 닦으며 노골적으로 북조선에 대해 신랄하게 비방을 하고 있었다. 그 운전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서예는 일부러 관심이 없는 척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슴이 천둥을 치듯 쿵쾅거린다. 서예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북한에서 황서예는 이미 죽은 지 오래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국에 망설일 것이 없다. 어떻게 했어든지 여기서 탈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현듯 떠올렸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그 운전사를 유혹이라도 해볼 마음도 먹었다. 그의 뇌리는 분초를 다투며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다. 달리던 차가 재채기를 하듯 두어 번 푸드덕거리더니 갑자기 멈추어 섰다. 희미하게 비춰대던 자동차 불빛마저 꺼진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두텁게 내린 안개마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기름이 떨어졌다고 했다. 운전수는 당황한 듯 혼자서 투덜거린다. 갑작스런 상황이라 서해도 겁이 덜컥 났다. 기름은 위 대가리들이 다 팔아쳐먹고 내래 무슨 죄가 있다고 센 고생만 시키니 말입네. 빌어먹을 개나발들 불지 말라기래. 이놈의 세상 하루라도 빨리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곧 올 거구만. 동무 안 그럽니까? 그는 또다시 서해가 듣거나 말거나 북조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리지 않고 쏟아냈다. 그렇게 혼자 투덜거리더니 기름을 얻으러 간다며 빈 깡통을 들고는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갔다. 얼마쯤 걸어가던 그가 뒤돌아서서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다. 동물에 그 엉뚱한 생각일랑 하지 마시라요. 내 날래 갔다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기요. 그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서예는 바로 이때라 판단했다. 그는 운전사가 들려준 대로 얕은 강 쪽을 향하여 죽기 살기로 달렸다. 잡히면 죽는다. 엎어져서 무릎팍이 깨서 피가 흐른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강을 건너는데 뒤에서는 북한 경비병이 쏘는 총소리가 들려오고 머리 위로는 총알이 나른다. 얼마 후 사격이 멈춰지고 주위가 쥐죽은 듯 조용해지자 그녀는 사방을 살피며 물속에서 일어났다. 그가 그토록 그리던 중국 땅이다. 두만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이 서해는 꿈만 같았지만 북한에서 파견된 공안원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온 탈북자들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들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거나 인신매매단에 끌려간다고 했다. 짐승만도 못한 그들을 저주하며 심장의 피가 요동을 친다. 그녀의 고행길은 끝이 보이질 않았다. 최과장과 동거에 들어간 서예는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자 남의 이목을 의식했는지 최과장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최과장은 단 한 번도 서예의 고향이나 과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혼 이야기는 아예 입에 담지를 않았다. 서예는 그러는 최과장의 무관심에 날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며 초조해졌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예가 아이를 출산하자 출장을 이유로 외박이 잦았고 최과장은 서예의 곁에서 점점 멀어서만 갔다. 장시간 해외 출장이라며 1년이 지나도 소식 하나 없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전화번호도 바뀌어진 상태다. 서예는 그가 자신의 곁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과장을 쉽게 잊지를 못했다. 서예에게 제일 급한 문제는 아들 찬수의 미래였다. 당장 출생신고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혼인신고가 제일 걱정이 되었다. 찬수라는 이름도 서예 혼자 지은 이름이다. 그런 모든 것들이 서예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고 아프게 하는지 몰랐다.
서해는 최가장을 잊어야 한다면서도 찬수는 분명 최영섭의 분신이기에 그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이 허다했다. 서해는 찬수의 앞날을 위하여 이를 악물고 일을 했다. 춥고도 긴 겨울이 지나가자 서해는 세봄맞이 단상에 마음이 분주했다. 남한에서 여러 번 맞는 봄이지만 금년 봄은 특별할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도 찬수가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서해에게 찬수는 희망이요 미래였다. 서해는 감격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노래방 언니와 주변의 많은 이들이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지 청승맞게 혼자 사느냐며 성화를 해도 그는 들어오는 중매를 번번이 뿌리쳤다. 우선 찬수의 교육 문제와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대학을 마치고 정부의 관료나 법조인이 되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날개가 달린 새가 되어 푸른 하늘을 한없이 날고 싶었다. 북한에서 무참하게도 짓밟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그것만이 자기가 겪은 수모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았다. 오늘은 석 달 전부터 벼르고 별러 임진각 망배단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다. 고향을 북한에 둔 실향민들이 한식날이나 또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면 망향의 한을 잠시라도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망배단을 찾았다. 전쟁 당시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요즘엔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다. 더욱이 가을철만 되면 연례 행사로 장단땅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콩 축제가 열릴 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한다. 신의주까지 달리던 경의선 철길이 임진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오두산역까지는 왕래가 자유롭지만 그 이상은 엄격한 통제구역이다. 그곳이 국경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국의 국경선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든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 바친 젊은 영혼들의 피로 물들였던 임진강은 오늘도 피 맺힌 아픔을 말없이 품고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 바다로 흘러든다. 강물은 저리도 하나로 어울려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나라의 통일은 정말 멀기만 한 것일까? 냉전의 현장을 지척에 두고 있는 망배단 뒤 철조망에는 이산 가족들의 소망이 담긴 오색 리본들이 만장기처럼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서해도 엄마와 동생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철조망에다 걸어놓고 발길을 돌리는데 임진강 철교 교각 콘크리트 틈 사이로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며 그는 감탄한 나머지 환호성과 함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추운 엄동스란을 견뎌내고 흙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척박한 곳에 홀로 뿌리를 내리고 꽃까지 피우다니 비록 보기에는 한 뿌리의 잡초지만 그 강인한 생명력은 너무나 위대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여 그녀는 한동안 민들레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오늘은 절기상 한식인데다 특별한 소식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해는 아침부터 기분이 들떠 있었다. 며칠 전 길을 가다 그가 다니던 회사 선배를 우연히 만났다. 그 선배 언니로부터 그 사람의 소식을 대강 들을 수가 있었다. 회사도 그때보다 말도 못하게 훨씬 커졌고 그 사람은 지금은 대외 상무로 승진을 하여 외국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고 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아직도 결혼을 미룬 채 회사 경영의 제2인자로 우뚝 섰다고 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서해에 대한 안부를 물으며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만났으면 하더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마도 그 좋은 소식이 올지도 모르니
그 언니는 기다리는 끝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것이었다. 무심한 사람. 한동안 까맣게 있었던 찬수 아빠. 그 사람이 서해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불씨가 되어 되살아난다. 게다가 찬수의 입학식 날도 내일 모레로 다가온다는 것만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늘은 언어시민단체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마라톤 경기와 북한 동포에게 날려보낸다는 전단지 살포식이 있어 그런지 모여드는 사람들도 그 넓은 광장을 꽉 메우고 있었다. 서해는 찬수의 손을 잡고 버마를 방문 중 북한의 소행으로 순직한 대한민국 외교 사절단들의 위령탑 앞을 지나면서 그들을 증오하며 또다시 저주하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지며 온 전신에 소름이 돋쳤다. 휴전이 될 무렵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 그 숫자가 3배도 더 되는 중공군과 당당히 맞서 치열하게 벌였던 사천강 전투에서 전사한 젊은 영령들의 전적비 앞에 서해는 찬수와 함께 발걸음을 멈추었다. 젊음의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하여 장렬히 사나한 혼백들이 구천을 떠들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서해는 절로 숙연해지며 옷깃을 여몄다. 그토록 젊은이들의 뜨거운 피를 퍼마셔 대고서도 이 땅의 통일의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를 않는다. 전적비 바로 옆에 전쟁 당시 경의선을 달리다 폭격을 맞아 상처 투성이가 된 기관차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보니 급박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포탄이 터져대는 폭음은 천지를 찢을 듯 달려들었고 화약 연기는 불기둥이 되어 타오른다. 들려오는 피아간의 비명과 아우성들, 이 땅의 젊은 심장들은 파편이 되어 나비처럼 허공을 나르며 혼이 되어서라도 이 소국을 지키겠노라고 외쳐대고 있다. 뜨거운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병사들은 탄피에 묻혀 무덤이 되었다. 아이에게 저절 물린 채로 죽어간 젊은 안악의 시신,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 포탄에 가슴이 산산이 찢기면서도 전쟁을 증오하며 울부짖고 있다. 그것은 전쟁으로 사나운 젊은 영혼들의 한이 맺힌 절규와도 같았다. 어쩌면 천년도 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생각에 서해는 격분한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그 옛날 바람을 가르며 중원 땅을 호령하던 고구려 장수들의 함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의 통일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했다.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영혼까지 말살하려는 그들이 이제는 치가 떨린다. 지금도 서해는 북한 공안원들에게 쫓기는 악몽으로 시달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식은 땀으로 온 전신은 흥건하게 젖기도 했다. 이 세상에 신은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서해가 혼자 웅얼거리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가 울렸다. 네, 서해인데요. 황서해. 기래, 서해. 네 황서해 맞지? 네, 선영이다. 황선영. 사촌언니 황선영. 서해는 깜짝 놀랐다. 선영은 서해와는 사촌간이다. 사촌오빠는 북한 조선노동당 간부였는데 남조선에는 자유가 있고 북한보다 잘 산다고 한 말이 보위부 요원의 귀에 들어가면서 가족 모두가 숙청이 되어 탄광으로 쫓겨나 심한 고초를 당했다는 바로 그 언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넜으나 인신매매단에 걸려들어 중국 농촌으로 팔려갔다던 그녀가 용케도 살아서 한국에 온 것이다. 어,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선영이 언니가 맞기는 맞는 거야?
서예는 너무나 뜻밖이라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묻고 있었대. 그래, 노래방 언니한테 대강 내 소식을 들었어. 오늘 이곳에 올 것이라 하길래 나도 단숨에 달려온 거야.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크고 반가운 소식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크고 반가운 소식이라니. 언니, 그게 무슨 소식인데? 그래, 전화로는 말할 수 없고 어서 달려오기나 해. 그래도 언니, 너무 궁금하다. 너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면 뭐가 있겠어? 자세한 것은 만나서 하기로 하고, 나 지금 여기 망배단인데 현숙 언니랑 함께 있어. 이리로 빨리 와. 그러면 엄마나 동생 소식? 아니면 혹 그 사람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유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서예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며 한편으로는 꿈속을 헤매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아들 찬수의 손을 이끌고 엎으러지듯이 망배단 쪽을 향하여 달려갔다. 검은 피멍으로 얼룩져 있을 그녀의 가슴, 춥고 어둡고 길기만 했던 지난 겨울들이 그녀에게는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바람길에 휘날리는 서예의 탐스러운 머릿결이 출발선을 떠난 경주마의 갈기처럼 휘날렸다. 그 여자의 마지막 겨울, 감상 잘 하셨습니까? 서해, 자유를 얻기 위한 그녀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어지가 굳어 자신의 미래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크고 반가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수 아버지한테서 온 소식이었으면 합니다. 물론 어머니와 동생 소식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하지만 찬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춥고 어둡고 길기만 했던 지난 겨울이 다시는 그녀에게 찾아오지 않으려면 찬수 아빠가 그녀에게 청혼의 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